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5월 25일과 26일을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세계 어린이날로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티칸은 이날 전 세계 다양한 국적, 다양한 종교의 어린이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의 피해 지원 종합대책 발표에도 지난 주말 유가족들은 왜 도심 행진에 나서야 했는지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의 일환으로 서울대 교구가 묵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운동에 돌입합니다. 캠페인은 오는 14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되며 본당별 누적 기도 현황은 굿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린이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올 5월에는 가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세계 어린이날을 지내게 되는데요. 교황은 이날 전 세계 다양한 나라의 어린이를 바티칸으로 초청할 계획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5월 25일과 26일 가톨릭 교회 첫 번째 세계 어린이날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l 25 26 maggio del prossimo anno celebreremo a Roma la prima giornata mondiale dei bambini. L'iniziativa patrocinata dal Dicastero per la cultura e l'educazione risponde alla domanda che tipo di mondo desideriamo trasmettere ai bambini che stanno crescendo? Come Gesù vogliamo mettere i bambini al centro e prenderci cura di loro. 교황청 문화교육부 장관 멘돈사 추기경은 첫 번째 세계 어린이날은 로마와 교구 차원 등 두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어린이날 공식 로고가 확정됐으며 홈페이지도 공개됐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이 보이고 교회가 아이들을 감싸고 있으며 아이들은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세계 어린이날에는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이 초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톨릭 신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를 믿는 6살부터 12살 사이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보호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 어린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바티칸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황청 산하 자선단체 산테지디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을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코 임팔리아초 산테지디오 회장은 이 아이들의 존재는 세상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도 이틀 내내 행사 주요 일정에 함께할 전망입니다. 멘돈사 추기경은 아이들이 교황 옆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공간, 더 즐거운 공간에서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 전달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주인공으로서 어린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CPBC 맹현규입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다뤄야 되는 이야기 초대석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면서 요구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면서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유가족들이 필사적으로 호소해온 바람이 끝내 무산이 된 건데요. 오늘은 고 정주희 씨의 어머니 이효숙 씨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주희 엄마 이효숙입니다. 예. 아,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2022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넘어갔고 그리고 2024년까지 오게 됐는데 주희 씨를 만나신 그 순간부터 주희 엄마 이렇게 많이 불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월 29일 이후로 이효숙 씨라는 이름보다도 주희 엄마로 더욱더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불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떤 심정으로 좀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이후에 처음에는 그 말 자체가 믿기지는 않았지만 너무 당황하고 그 충격에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를
몰랐고 예. 또 주위 사진을 볼 때마다 영정 사진을 볼 때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판단이 안 되는데 아직도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뭉클뭉클 해오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지 하고 자꾸 부정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발벗고 뛰는 순간도 아, 내 자신을 확인을 재차 하고 또 누워서 잠자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잠이 안 와요. 네. 그리고 자다가도 뻘떡뻘떡 깨서 재차 확인하고 또 울다 자고 이게 생활 자체가 모두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그 아픈 마음과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사고 얘기하는 것조차 거부를 해요. 얘기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네. 그리고 현장에 그러니까 분향소도 안 와요. 일상에 우리가 있었던 행복이 어느 순간 산산조각나고 우리가 평범하고 행복했던 그 상황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저도 그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뉴스를 보면서도 참 믿기지 않았던 심정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떠셨겠습니까? 지금 살면서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 이태원 특별법이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서 참사 현장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체 투지 행진을 하시기도 하셨고 네. 또 지금 삭발식을 하시기도 하셨죠. 네. 어떤 심정이신지도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아, 저는 희생자 어미로서 정말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체투지를 해서 아이들이 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청춘 159명이 희생돼서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예.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 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태원 특별법을 꼭 공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혼신의 마음을 다해서 오체투지 행진 159배 우리 또 단체로 15,900배 그리고 삭발식까지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다 행동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공포를 안 하시고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15,900배 소식은 저희 CPBC 뉴스에서도 클로징으로 다뤄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에 거부권이 행사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태원 특별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는데 결국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이제 2월 29일 날 그 재심을 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국회의원께서는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론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이 사회적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유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영원히 기도를 하고 있고 바라고 있어요. 예,
이태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29일에 이태원을 갔다라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해방된 기쁨을 또 누리러 갔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끝내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신 거고요. 피해자와 유가족과 협의되지 않은 정부의 지원책 발표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 특별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진상규명 내용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당하고 야당하고 중간에 합의 시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정말 중요한 거를 저희가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를 하고 그 특조위 위원들도 양보를 하면서 국회의장한테 위임을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정말 중요한 안건까지도 저희가 양보를 하면서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저희 유가족들은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너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이런 사회적 참사를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안 하면 오송 지하 사건이나 또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건데 정부는 저희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도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영혼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진짜 키우시고 성장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159명의 젊은 청년도 다 가족과 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성인으로 사회인으로 키웠어요. 그럼 이 159명이 사회적 참사로 희생당했으면 그들이 희생당한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안 일어나게끔 이태원 특별법이 꼭 통과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 준비된 질문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마지막 질문으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따님 정주희 씨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로만 기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어떤 딸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주희는 성격이 굉장히 밝아요. 밝고 이렇게 사람을 여러 아우를지도 알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기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밝고 언어를 참 좋아해서 사계국어를 해서 예. 아빠 회사 일도 도와주고 책임져 주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가족들을 함께 이렇게 국제적인 여행도 할 때 자기가 계획 짜고 해서 정말 가정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끔 많은 시간도 할애해 주고 또 부모 엄마한테 유독 잘했어요. 같이 여행도 둘이 다녀봤고 예. 진짜 차박도 같이 해봤고 항상 엄마가 일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많이 위로도 해줬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도 엄청 챙기고 그 동생이 너무 상처가 커서 힘들어해요 지금. 예,
아, 정주희 씨, 지금 주님 곁에서 또 어머니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고 또 같이 다른 유가족분들도 함께 지켜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정주희 씨의 어머니 이효숙 씨와 함께 오늘 초대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교구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교구민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돌입합니다.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은 오는 14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묵주기도 5단을 바칠 때마다 각 본당에 비치된 기도함에 묵주화를 한 개씩 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당 사무실은 매주 모아진 묵주화를 확인한 뒤 신자들이 봉헌한 묵주기도 단수를 기도함 상단과 교구 그룹웨어 게시판에 입력하게 됩니다. 본당별 누적 기도 현황은 굿뉴스 홈페이지에 주기별로 게시됩니다. 기도에 사용된 묵주알은 수합돼 2027년 상반기 중에 실제 묵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각 본당에 보낸 공문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사목자들에게 청소년과 청년 사목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세계청년대회는 조직위원회와 교구청, 청년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이자 기도라며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전까지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